낳고 앞으로 왼쪽 있어서 느낌 있죠? 네. 어, 됐어요. 어, 네. 잘하는데. 샷을 허공에 내리려고 하는데요? 아, 깜짝 놀래라. 해가 나니까 손님 좀. 아니, 그거 산다. 뻘쭘할 수가. 마을강에서 방송이 안동역에서 한번 풀어주면 오늘 손님. 음료수 시키실 분? 당장 한 세 잔씩 마셔야 되는 계속 내일까지 잠 못 자게. 그거 알죠? 연유 라떼 이런 거 먹으면은 진짜 화장실 바로 가는 거. 안 가, 안 가. 보내드릴게요.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변비일 때 먹으면 좋대요. 그냥 만들어서 갖다 드리세요. 그럴까요? 그 정도? 그 정도? 너 화장실을 잘 보내드리고 싶으니까. 좀 더. 좀 더. 50번 아니에요? 그 정도? 근데 저는 원래 그런 거 하잖아요. 그 아이스티나 핫초코 해먹잖아요. 그러면 2스푼만 넣으래요. 근데 저는 한 10스푼 넣어요. 뭐 원래 그게 더 맛있는 법이니까. 뭐 이제 오늘 기본 유지. 네, 저 생각보다 좀 잘해요. 맞아요? 네, 실수하고 싶어도 쉽지가 않네. 뭐야. 지만해요, 저거 보낸걸. 근데 이거 진짜 아시죠? 이거 화장실. 진짜 몰라요? 심판받는 거 모르세요? 연유 라떼가요? 네. 여기 너무 가득해. 같이 지금 파먹으러 올까? 여기에 네. 너무 연유가 많이 남는데. 아, 그거 잡아야지. 네. 하트. 네. 두 번. 두 번 터치하시면 되고. 네. 오늘 1일 알바예요. 1일 알바? 네. 네. 여기다 드려요? 네네. 물량은 그냥 컵대로. 원래 양대로. 예. 혹시 진한 거예요? 풀샷인데 자체가 맛이 강하진 않아요. 캔에 A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초코칩 트위스트랑 이 벨기에 와플이죠. 그리고 벤딩 식빵. 네, 호빵. 된 것 같아요. 앞, 뒤로, 거꾸로. 손님, 꼭. 어, 하트 근데 예쁘게 됐다. 꺾어? 마이너스. 아이고, 자몽주스를 시작해봅시다. 자몽주스. 자몽주스. 자몽주스란 말이다. 사실
좀 자신감이 있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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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몽 까봤다면서요. 아, 근데 이거 말고 그 껍데기 큰 자몽 알죠? 아, 센스가 있어. 아니 진짜 뭐 하나 힘만 딱 되면 바로 받아. 그냥 이 정도입니다. 몇 번 했죠? 세 번. 예, 네, 안 넣어요. 지금 되게 능숙한 네. 카페 알바였잖아요. 한 1년 해가지고 여기서 제일 고참인. 좀 괜찮지 않아요, 저 지금? 숨 쉬는 빼고 자세만. 디테일. 저도 상당해요. 별거 좀 좀 하고. 네. 근데 브이로그에 보면 설거지는 안 나오더라고요. 예쁜 것만 나왔어요. 그러면 팀장님이 설거지를 하는 거. 너무 많아서 바쁜 알바, 손님이 하나도 안 와서 아무것도 못하는 알바. 뭐가 나아요? 똑같아요. 식은 똑같죠. 그럼 저는 알바 그런 돈 당연한 거. 바쁘죠. 잊고 있어요 제가. 지금 찬물로 하고 있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었는데. 손으로 담아요? 눈빛으로 제 앞에서 넣을게요. 들어가. 호빵이. 진짜 정말 좋아. 아니면 어쩌나 하는 마음으로 했어요. 했는데 뭐 하시는 건데? 지금 뭐 하니? 이렇게 큼지막하게 포장하는 게 맞죠? 맞아요. 약간. 어, 잠시만. 건포도? 왜 싫어요? 모카빵의 건포도. 빵에 건포도 넣어도 된다, 넣으면 안 된다, 또 논란이 있었죠. 맞아요. 근데. 저는 취향을 존중할 수 있어요. 건포도 파 아니면 안포도 파? 근데 대빵에 건포도 넣는 사람들은 다 무식하다. 모르죠.
찍어. 저거 찍으면 안 돼. 찍어주세요. 오케이. 찍으면 이 목구도 나오겠네. 아, 오, 오, 오.